가자 가자 가자. 가운데 앉아. 네, 나 말도 안 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거 그냥 먹어요? 어나 미치겠네. 와. 아 나 미치겠네 정말 형님.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수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다 진짜.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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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진짜 보기만 해도 아직 화가 나. 야 이거 봐라. 우와 허. 아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자. 아 문제 맞춰야 돼요? 그럼요.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맛있는 떡갈비를 드시려면 일단 미션을 해야 돼요. 아 그럼요. 네. 떡갈비 음식점. 주걱 우엑스 퀴즈. 우엑스 퀴즈 전원 정답을 맞춰주세요. 아~ 먼저 오셨기 때문에 수지 씨 팀 먼저 할게요. 네. 이 팀은 잠깐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문제 드릴게요. 건축학 개론에서 수지는 첼로 전공이었다. 하나, 둘, 셋. 엑스! 둘, 셋. 엑스! 엑스! 수지야, 엑스! 안 맞았어요. 자 그리고 경고입니다. 오오 하면서 드시면 경고예요. 아닙니까? 네, 람바다의 뜻은 포르투갈어고요. 유혹. 열정, 사랑, 그리고 희망, 그리고 꿈, 그리고 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미래. 그렇죠. 람바다의 뜻은 채찍. 채찍? 그래요? 우리 전용 채찍이에요? 채찍? 람바다 이게. 채찍. 자, 쉬운 문제 하나 드릴게요. 쉬운 문제 부탁드립니다. 자, 굉장히 쉬운 명언 퀴즈. 아, 명언. 아, 명언. 대리 정말 잘하는데, 명언. 네. 너 자신을 알라는 셰익스피어의 명언이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장난해. 어? 수지 이렇게 개그스럽니? 야, 제 개그감이 뛰어나. 아, 제이와이피야. 잘했어. 아, 공부 좀 시키잖아. 진짜 모르는 거야? 제이와이피요. 아, 제이와이피요. 야, 웃기려고 그런 거잖아. 네. 아, 수지가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지. 제대로 웃겼어. 웃기려고 그런 거죠. 그럼 당연하지. 음식을 아, 음식 앞에서 이런 거 진짜 안 돼. 광주 문제입니다. 떡갈비는 치아가 불편한 임금을 위해 고안된 음식이다. 하나, 둘, 셋. 오. 아이고. 아 맞어. 정답은 X입니다. 와 X예요? 유빈 씨 혼자 맞추셨어요. 혼자 먹었다가. 떡갈비는 물고 뜯고 할 수 없는 임금의 채통을 지켜주기 위해서 고안된. 아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게. 맞는 얘기예요. 아, 그게 함정이 있어. 자꾸 왜 퀴즈에 함정을 넣습니까? 아니, 지금 지성, 이름이 지성이에요. 어, 지성 있는 친구가 지금 이거 우리하고, 아, 이거 참. 수지팀. 준비하세요. 네. 햄릿의 주인공은 네덜란드 왕자다. 하나, 둘, 셋.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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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쉽다, 이건 지금. 오! 진짜 연달아 두 개, 말고 형이 연달아 두 개. 배수지, 잘한다, 배수지! 다시 엑스. 이거 잘 봐, 이거 잘 봐. 배수지 잘한다! 화이팅! 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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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고의 고장은? 어? 탱고의 본고장은 아르헨티나다. 하나, 둘, 셋! 오! 맞죠, 당연히 아르헨티나예요. 왜냐면 마르코 형이 나와서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야, 이거 뭐. 젓가락, 숟가락 갖고 오세요. 이거는. 젓가락, 숟가락 갖고 오세요. 올라. 진짜 쉽네. 우리 무시하는 거 왜?